새로운 거 제품 나왔어요. 나 이 컨트롤 밸브 옷 길어요. 2008년 차. 카메라 한번 찍으시면. 아니 아니요.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알만의 새로 입고된 컨트롤 밸브 호스 4106 신제품 엘란맥스 겁니다. 엘란맥스 거 대만에서 지금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전 제품들이 거의 다 영국으로 출고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품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 컨트롤 밸브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키가 한 187 정도 되는데, 자, 이 제품이 제 키보다 조금 더 크네요. 제가 175 정도 되는데, 이 제품이 한 187 정도. 기존 호스들 거의 다 이제 150, 1.5m 정도가 되잖아요. 그 제품보다 조금 더 30cm 이상 정도 더 길게끔 지금 나와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게 지금 이렇게 길이가 187 정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 오링 부분. 엘란맥스 컨트롤 밸브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블랙 다이아몬드 혹은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 이 냉매 체결하고 나서 풀 때 이 안에 오링이 너무 쉽게 빠져요. 다들 저희도 팔아봤지만 좀 불량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자체 내부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엘란맥스 지금 이 컨트롤 밸브 호스는 이 컨트롤 밸브 쪽이 안쪽에 거의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정말 이 컨트롤 밸브는 많이 팔아봤는데 불량률이 정말 없어요.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물 부분도 각각 독립되어 같이 이렇게 주물이 제작되고 이쪽 부분만 이제 호스를 집었어요. 호스를 집어서 이 컨트롤 밸브 호스의 성능은 정말 기존에 나와있던 컨트롤 밸브 호스를 성능을 능가하지 않나 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호스 타이어 대부분 다들 먹기세요. 넥센 한국 타이어 이런 것도 있죠. 이 보시면 고무 회사 중에 가장 퀄리티 있는 컨티넨탈사 고무를 써서 이 호스의 성능도 굉장히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 사용이 가능하시게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나게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반대쪽도 한번 보시면 반대쪽도 이렇게 오링이 다른 오링이 이렇게 안전하게 끼워져 있습니다. 오링은 또 별도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또 오링이 손상됐을 때는 쉽게 갈아 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기존 컨트롤 밸브 호스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서 이렇게 출시가 되었으니까 편하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